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부터 사흘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하십니다.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는 최소 6개국과의 양자회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이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최근 전경련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군사력, 경제력, 영향력 등에서 이미 G7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G8로 나가는 기초를 닦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강도 높은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방안도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